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의 수사는 난항을 겪는 가운데 물증 없이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경찰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신예진 기자입니다. 2020년부터 지난 1월까지 프로포폴과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된 유 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습니다. 4명의 변호인이 추가로 합류한 유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공판 기일 변경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배우 이성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씨와 권 씨 모두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약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니까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각에선 경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에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재까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건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사 단계에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지만 적법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와 권 씨에 대한 추가 검사를 검토하며 물증 확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혜진입니다.